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슛을 할 때 원모션, 투모션 이런 논란이 많은데 한 번에 끊김없이 밀어주는 슛. 이 원모션. 스타트 지점에서 셋 포인트를 때리고 던져주는 이 투모션. 스테판 커리도 그러니까 왜 원모션처럼 보이냐면은 셋 포인트를 지나서 던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번에 미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원, 투.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자켓 안에 총을 넣었다가 원모션 슛은 빵이고 투모션 슛은 원, 투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퀀텀의 김현정 코치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슛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슛을 할 때 원모션, 투모션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원모션, 투모션의 개념은 슛이 던져지는 그 지점. 제가 슛을 쏜다고 가정하면은 자, 제 셋 포인트는 여기예요. 여기서 던져지는 슛이 제 셋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슈팅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제 말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스타트, 공을 잡을 때 슛을 던지기 위한 스타트 지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치 밑에 부분. 이 부분이 스타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이 어느 곳에서 와도 이쪽에서 시작이 돼요. 아래서 와도 이쪽에서. 이쪽에서. 뒤에서 와도. 저는 여기서 스타트 지점에서 제 셋 포인트를 올리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때리는 순간 밀어주는 거예요. 팔꿈치를 쭉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저한테는 셋 포인트예요. 투모션이에요. 스타트에서 원, 투가 되는 겁니다. 원, 투.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던져도 투모션이 됩니다. 무조건. 자, 빨리 던진다고 원모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 셋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밑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 여자 선수들 슛 던지는 게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서 던지는 슛을 많이 던졌거든요. 남자 선수들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힘이 안 맞춰주니까 밑에서부터 여기가 셋 포인트예요. 여기서 한 번에 끊김없이 밀어주는. 한 번에 끊김없이 이렇게 밀어주는 슛. 이게 원모션이에요. 스타트 지점에서 한 번에 끊김없이 밀어주는 슛. 이 원모션 슛. 스타트 지점에서 셋 포인트를 때리고 던져주는 이 투모션의 슛이에요.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투모션 슛이에요. 스테판 커리도 릴리즈가 빠르고 던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원모션이라고 하는데 스테판 커리도 투모션이에요. 투모션. 그러니까 왜 원모션처럼 보이냐면은 셋 포인트를 지나서 던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번에 미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세히 보면 스테판 커리도 자신의 셋 포인트가 좀 낮죠? 좀 낮아요. 낮은 위치에서 여기를 올리면서 빠르게 올리면서 자신의 셋 포인트가 이 코 위치라고 치면은 코 위치를 때리는 순간 바로 밀어주기 때문에 원모션처럼 보이는 거예요. 스테판 커리도 투모션입니다. 원, 투. 이게 빨라서 그래요. 빨리 던져서 원모션이다. 늦게 던져서 투모션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투모션이에요. 원모션 슛은 셋 포인트가 스타트 지점이고 투모션 슛은 스타트 지점에서 내 셋 포인트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셋 포인트를 때리고 뻗어주는 투모션 슛입니다.
자, 원모션 슛. 원모션 슛의 강점은 저 멀리 던질 수 있고 빨리 던질 수 있고, 하지만 무빙 슛이 힘들어요. 무빙 슛이 셋 포인트가 밑에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노마크 슛은 던질 수 있어요. 무빙 슛으로 던지면은 몸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 들어갈 확률이 많죠. 움직이면서 하면은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투모션 슛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 투모션이에요. 예, 아무리 빨리 던져도 저는 투모션이 나옵니다. 원, 투. 무빙 슛. 점프슛은 좀 더 명확하게 끊기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총을 쏘는데, 자, 여기 자켓 안에 총을 넣었다가 원모션 슛은 빵이고 투모션 슛은 원, 투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뛰어난 총잡이는 여기서 조준이 되자마자 원, 투 되는 거고, 빨리 쏜다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원모션으로 무빙슛을 쏘면 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죠. 확률이 적어요.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원모션으로 쏘는, 진짜 원모션으로 쏘는 사람들도 무빙슛을 쏘면 투모션이 됩니다. 그리고 점프슛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셋포인트로 고정이 되고, 그 조준을 하고 고정이 되고 던지는 슛, 무빙슛, 대부분 미들슛은 다 투모션이죠.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만의 제가 생각하는 슛의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말이, 제 슈폼이 맞는 슈폼은 아니에요. 농구에 정답이 없지만 정답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슈폼은, 슛의 개념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체 밸런스. 이 정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스타트 지점에서 셋 포인트로 올라가는 이 구간. 가져와서 셋 포인트로 올리는 이게 빨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팔을 뻗어주는 방향이에요. 방향. 아, 안 돌아갔어. 씨.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각이라면은 팔꿈치가 여기서 이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각.